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창작조직 성창파에서 연출과 각색 맡고 있는 박성찬이라고 반갑습니다. 배우 김성민입니다. 네, 1일 연락을 받았습니다. 반쪼가리 자작이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고요. 이제 여섯 명의 관대가 관객들에게 반쪼가리 자작이라는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장면의 공연입니다. 너무 짧나요? 질문이 어떤 건데? 뭐 외국에서는 매지컬 리얼리죠. 그 환상성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사람이 세로로 반으로 쪼개진다는 그런 내용 자체와 반으로 쪼개진 그 두 사람이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돼서 나타나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런 얘기가 비유적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의성도 좀 있는 소재를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그 고민들이 이 작품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반으로 갈라진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무대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긴 했었는데요. 그것 때문에 배우들이랑 많은 얘기를 했었고 배우들이 많은 것들을 좀 한번 표현을 해보면서 반성 찾아간 것 같아요. 표현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형이라든지 오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들이랑 같이 좀 고민하면서 그걸 좀 많이 다듬고 좀 확립해 갔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해를 하면서 오고 있을까? 우리의 얘기를 따라오고 있을까? 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성악서를 좀 더 믿는 쪽이긴 합니다. 원작에서는 반으로 갈라졌다면 저희 공연 반쪽의 자작에서는 성선설 쪽으로 좀 더 표현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악과 선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후천적인 그 환경적인 요인을 좀 많이 적용을 시키긴 했거든요. 저희 작품은 유랑극단의 배우들이 한 소설을 여러 역할을 돌아가면서 수행하는데요. 저는 마을 사람들, 악한 메달도, 선한 메달도, 촌자, 온전해 진 것 같이 보이는 메달도까지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고요.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배우님들도 전부 다 수많은 소설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. 보통 연극이 두 번, 세 번 공연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씩 다시 한다라는 거는 기다리는 관객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프로덕션에서 한 번만 하기 아쉬웠던 공연을 다시 재공연을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모든 배우님들과 연출 스태프분들도 거의 다 참여를 해가지고 서울 연극제 이후에 올해 뜻깊은 의미를 갖고 참여하게 돼서 꼭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었습니다. 관객분들이 무대에 등장을 하면은 잘 집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 무대라는 공간이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어서 그렇지. 그런데 모든 배우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배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을 관객도 믿고 보고 듣고 감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최대한 제가 등장인물로서 진실된 감각들을 그 순간 행하면은 아주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봐주시기 때문에 배우로서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대에서 진실되게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비결이자 기술인 것 같아요. 네. 2017년 초연 때부터 어떤 기획 단계부터 박성찬 연출님, 조혜랑 PD님, 이지은 디렉터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구상이 됐었던 작품인데 제가 연출에 참여했다기보다는요 많은 그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수용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연출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연기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장면으로 구축된 장면들이 꽤 많아요. 디렉션을 바탕으로 하기도 했고 개인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좀 상상력에 기반해가지고 이 소설이 환상 주의 소설이라 컴퓨터 그래픽 없이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만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와 치열한 고민들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.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 많은 부분을 상당 부분을 좀 수용하시고 또 다시 다듬고 그렇게 중첩돼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반으로 갈라진 것을 어떻게 무대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와 여기서 전쟁 장면이 전투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격투 장면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들이 조금 아이디어가 더 부각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다 그 배우분들이 지도가 디자이너적인 디렉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훌륭한 기술과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
많은 참여는 없었던 것 같고 초연 이후부터는 계속 다 같이 비슷한 지분들을 갖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작품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배우분들은 같이 하시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원래 했던 분들이 하면은 꼭 다시 하고 싶어요. 그렇게 합이 너무 좋고 스스로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하는 총합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시너지들을 무대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작품들 중에 참 합이 인상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. 예, 그 서울연극제에 했던 분들과 같이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. 했던 거를 계속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매너리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매기를 풀어넣는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 매번 신선하고 흥미로운 작업인 것 같아요. 네. 네? 2017년부터 초연되었던 반쭈거리 자작이 올해 여름 아르코 소극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. 팀워크가 워낙 좋아져서 마치 하나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배우들 몇 명은 이미 청년기를 지나 중년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작품은 걷기 시작해서 사춘기도 지나고 항상 지금 왕성하게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. 극장에서 뵙겠습니다.